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후계자이자 후임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았던 사도가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사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2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조금씩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오히려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좀 보실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여자에게 가서 항상 배우나,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이게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하면서 항상 가르쳐주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상하는 고통하는 때, 앞으로 일어날 때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그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을 때일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참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된 것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것을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는 괜찮다, 낙태는 사람들의 그 인권을 위한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하는 때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죽은 이후에 목회하는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 거룩지 가르침을 향해서 쟤들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각해, 성경적 해석이 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실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이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반드시 복 주시는데 이 땅에서 그 복을 경험하게 돼, 이 땅에서 그 복이 반드시 누려질 거야, 육체의 건강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될 거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건 뭐예요? 예수를 신실하게 안 믿으니까 거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목양하는 디모데를 공격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2000년에 써진 그 성경 그대로만 살 수가 있어? 이제 21세기야. 인터넷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이때는 이때에 맞춰 살아야지.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맞다. 이거 나도 그래. 그거 참 옳은 말이네.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점점점 복음이, 점점점 진리가 희미해지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예상한 마지막 때, 괴로울 때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러한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사실은 어려운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원어는요, 딱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8장 48절에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납다라고 번역했어요. 사나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나운 때가 이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사나운 때가 이를 거야. 뭐가 사납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사나운 때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이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쭉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착고에 체인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있는 때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알아라, 어려운 때가 올 거다, 사나운 때가 올 거다. 아니, 예수 믿어서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사나운 때가 언제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앞에 놓이는 것보다 더 사나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거인인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더 사나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가치도 같이 따라가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리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도 같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감정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거 얼마든지 풀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선포되어지는 그때가 더 사나운 때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기가 더 어려운 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홍수 앞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의 고백과 사도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기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어려운 때에 목회할 것을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날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요,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강력하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에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요, 앞에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 같은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들로부터 끊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마, 상종도 하지 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 세상과 타협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되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너희들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라. 더 이상 그들과 그것에 엮여있지 마. 애매하게 한쪽 발 그쪽에 걸치고 말씀 앞에 이쪽 발 걸치는 그 삶 살아가면 안 돼.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러던데, 목회하면서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호해요. 그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유혹들, 가치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려움의 때예요. 사나운 때예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멈춰. 돌아서. 더 이상 그곳에 가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이 돌아서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강력하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힘있게 우리의 삶을 휘감아 가지요.
돌아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돌아서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돌아서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내민 거야. 돌아서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그냥 그 결단 내리고 한 것뿐이에요. 홍해는 주님이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향해 말하라. 물에 일곱 번 들어가 씻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명령 앞에 우리 결단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못 결단했어요. 나는 계속 실패했어요. 괜찮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돌아서라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로 끊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돌아서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안에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돌아서고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돌아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단지 죄를 피하고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것으로만 이 어려움의 때를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돌아서는 것과 함께 마땅히 뿌리를 내리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머물러라.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말해요? 굳게 서라.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무엇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 더 이상 나를 흔들고 그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굳건한 곳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오늘은 그게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머물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이 모든 유혹과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입니다. 거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으면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이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바운더리가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바꾸면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 동행 운동하는데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 없으면 그 예수 동행하는 삶 아닙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구하는 삶 없으면 그거 말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한순간 한순간 한걸음 한걸음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펴져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묶이는 삶, 그 삶을 살면 이 어려운 때에, 이 사나운 때에 능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려운 때예요. 사나운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때를 지날 수 있나요? 돌아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하의 기순 앞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진 질그릇가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과 권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시고 주님께 나가서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이 기도를 붙들어 주소서. 돌이키는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은밀히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돌아섭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세상의 가치도 같이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 모든 타협함으로부터,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의 아버지 논리로부터 돌아섭니다. 오직 내 안에 온전히 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아섭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즐거움도 함께 누린다고 말하는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마땅히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거야. 주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로부터 돌아섭니다.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서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돌아섭니다. 중독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모든 죄악의 근관들로부터 하나님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는 은혜를, 하나님 돌아서는 결단을 사용하소서. 돌아설 때 홍해가 가는 나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태양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돌아서는 우리의 결단 앞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는 우리 앞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께 돌아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만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제 삶 속에 들어와서 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저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삶,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고 하나님 붙잡는 삶, 하나님 이 삶으로 우리 초청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이 사나운 때에, 이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진리 앞에 타협함 없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삶 되지 않게 하소서. 다른 교회와 비교되는 삶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만 비춤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에 고하는 삶, 말씀에 뿌리 내린 삶, 말씀이 내 삶의 결정권이 되는 삶. 하나님 그 말씀 안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고 충분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살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는 삶,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 머무는 삶, 하나님 오늘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소서. 내 감정도, 내 판단도, 내 말도 하나님 내가 해고와 멈추고 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구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